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. 과학과 박하연 쌤입니다.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. 자 친구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네프론이란 단어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아 살아가면서 네프론이란 단어 들어볼 일 별도로 없지요. 자 이런 네프론이란 단어는요 배설 과정에서 언급되는 표현입니다. 도대체 뭘까? 이번 시간에 우리는 네프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네프론이란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단어부터 정의 내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네프론이요. 신단위라고도 합니다. 신단위, 콩팥 신자예요. 즉, 콩팥의 기본적인 단위를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신단위, 네프론 둘 다 같은 말인 건 거예요. 자, 신장의 구조와 기능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를 우린 네프론이라고 하고요. 굉장히 많은 네프론들이 모여서 신장, 즉 콩팥을 이루게 되는 거죠. 이 네프론에서 오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런 네프론은요, 사구체, 보먼주머니, 세뇨관을 합해서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합니다. 와닿지 않죠? 조금 더 우리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우선요, 배설계의 과정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. 기관들을 좀 볼게요. 자, 우선 콩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콩팥은 우리가 신장이라고도 이야기하죠. 자, 요렇게 두 개 있는 거, 요것이 바로 콩팥이에요. 이 콩팥에서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들을 생성하게 되죠. 오줌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바로 화장실을 가진 않아요. 일정량을 모아서 그 후에 화장실을 가게 되죠. 즉, 방광에 모아야 됩니다. 그때 콩팥과 방광 사이에 거리가 좀 있네요. 따라서 콩팥과 방광을 연결해주는 길이 필요할 겁니다. 그 길이 쪼로롱 요거예요. 요 길이 바로 오줌관이 되고요. 이 오줌관이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이동시키는 그 오줌이 이동하는 길이 바로 오줌관입니다. 이렇게 오줌관을 통해서 오줌이 이동하게 되면요. 방광에 오줌이 채워지게 되고요. 어느 정도 채워지면 화장실 가고 싶은데 해서 화장실 가서요.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소변이 나가게 되는 거죠. 그때 실제로 오줌이 만들어진 장소는 누가 뭐래도 요 콩팥 신장입니다. 따라서 이 콩팥의 구조 안쪽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콩팥 구조 실질적인 모습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콩팥은 요렇게 생겼는데요. 이 안으로 혈액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노폐물이 걸러지게 되는 거예요. 그때 혈액들이 지나가면서 노폐물 걸러지는 그 과정들을 좀 보면요. 일단요, 모세혈관들이 실타래처럼 이렇게 엉켜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우리는 사구체라고 이야기를 해요. 이 사구체는요, 요렇게 주머니 같은 부분에 감싸져 있는데, 이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먼주머니라고 이야기하고요. 사구체하고 보먼주머니 사이에서 1차적인 여과가 일어나게 됩니다. 이렇게 1차적인 여과가 일어나고, 그렇게 여과된 액체가 지나가는 길이 바로요, 세뇨관이라는 건 거예요. 세뇨관을 따라서 그 여과액이 지나가게 돼요. 그때 세뇨관은 지금 보시다시피 요런 게 바로 세뇨관이거든요. 요런 길들이 세뇨관인데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감싸져 있어요. 세뇨관은 모세혈관들이 감싸져 있어서 세뇨관과 모세혈관 사이에서 재흡수하고 분비가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완벽한 오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완벽한 오줌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에 관여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? 사구체가 있고요. 보먼주머니가 있고요. 결과적으로 세뇨관 이렇게 세 부분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부분을 묶어서 네프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네프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네프론 신단위라고도 이야기하고요. 신장의 구조와 기능을 이루는 기본 단위로서 사구체, 보먼주머니,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다. 이 말이 그 말인 겁니다.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1차적인 여과가 일어나게 되고 그 여과된 액체가 세뇨관을 지나가게 되면서 재흡수, 분비 과정을 거쳐서 완벽한 오줌이 만들어지더라. 따라서 오줌이 만들어진 기본 단위 뭐라고요? 네프론이라고 하는 건 거예요. 그때 이 같은 네프론, 신장의 기본적인 단위인 이런 네프론들의 이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노폐물들을 거리가 어렵겠지요. 그래서 사람들은 혈액투석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. 그럼 신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투석 기계를 통해서 대체해서 해야 될 거예요. 그 그림 간단하게 볼게요. 보시면요. 자,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혈액을 뺍니다.
그래서 이렇게 빠진 혈액이요, 투석기를 통과해서 다시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겠죠. 그때 여기서 이렇게 이 우리 몸에서 일하는 콩팥, 신장에서 일어나는 노폐물을 거르는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. 이런 혈액투석 과정은요, 우리 콩팥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확실히 좀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. 따라서 우리는 콩팥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소중하겠지요. 자, 이번 시간에 우리는 네프론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. 교과서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. 자, 네프론이라는 거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? 배설에서 나온다고 했죠. 따라서 우리는 오줌의 생성과 배설 경로에서 네프론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. 자, 오줌은 콩팥의 네프론에서 여과, 재흡수, 분비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. 그때 네프론이라는 것은 사구체, 봄원주머니, 세균관을 묶어서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용어 한 번 더 체크. 자,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였어요. 이거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? 네프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. 자, 우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네프론. 자, 친구들, 처음보다 조금은 익숙해지셨죠? 자, 신장의 기본적인 단위였습니다. 이 네프론은요, 사구체, 봄원주머니, 세뇨관을 묶어서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한다는 것도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간 어려운 용어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